감천항에 정박 중인 607 영진호입니다. 이 배에서 모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감염은 러시아 선박에 집중돼 왔지만 국내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염은 선장인 A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배에서 같이 생활했던 선원과 경비원 등 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3명은 배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선장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구와 동구, 서구, 부산 진구의 식당과 유흥업소를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진호 외에도 부산 169번과 경남 164번 환자도 A씨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지. 매체가 떴다고 하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문은 며칠 닫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배려 주니까, 그지? 완 사람들까지 배려 주니까. 내 하루에 세 번씩 서둘러 치거든. 가게 안에 밖에 닦아치고. 근데 외국인들 같은 이상한 사람 오면 일사에 못 들어가게 하거든. 한편 지난 5일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감천항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원 확진자는 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진호 확진자의 접촉자 387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러시아 선원들의 확진, 국내 선박에서의 조용한 감염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